연수구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8월부터 진행합니다.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튼튼탄탄 운동교실과 문화공원 야간 운동교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스포츠 스태킹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연수구민 대상 라이브 줌바로빅, 체력증진 근력운동교실을 개설했습니다. 연수구 건강생활 실천률은 코로나 이후 7.6%포인트 감소하며 건강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의 건강 양극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신체활동 감소와 면역력 저하, 비만율 증가 등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 수명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